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문화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황병현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제14기 수료식이 지난 25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